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. 시즌5에는 황금알을 까서 보상을 받는 시너지가 있다기에 한번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. 딜러는 벨코즈를 생각하고 있기에 지팡이로 시작했다. 명사수가 아니라서 베인은 그리 끌리지는 않아 나중에 맛보기로 했다. 깔끔한 3연패였다. 장갑을 먹고 복원을 만들었다. 일단 초반은 괴생명체로 버티려 했다.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칼리스타의 스킬은 공격력 빌의 물리딜이었다. 이 녀석이 괴생명체 사이온이었다. 합국에서도 1의 5공처럼 죽은 사이온이 더 강하듯이 달려가 겁나 때려보지만 역부족이었다. 누누이성을 만들었다. 조끼를 선택하고 브랜드까지 넣어 3 괴생명체였다. 거기에 거결을 만들어 누누에게 줬다. 거결과 망토 이런 식이면 무조건 거결이 들어가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확인했다. 이번 시즌에도 누누의 먹성은 대단했다. 용족이 너무 안 나와 리로를 돌렸다. 칼리스타 이성에 자이라까지 나와 3용족을 맞출 수 있었다. 지팡이를 먹어 총검을 만들려고 했으나 라이즈를 먹으면 4괴생명체라 8레벨 가기 너무 수월해지니 방향을 틀지 않을 수 없었다. 7레벨 바로 찍었다. 4괴생명체를 맞췄다. 이러면 삼성사이온이라 지금 시점에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이었다. 혹시 망토와 망토가 들어가면 용발로 나오려는지 그것도 궁금했다. 그냥 망토 2개였다. 삼성과 이성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남이 한눈에 보였다. 이렇게 전투 후 알이 생겼다. 클수록 오래 걸리고 작은 것은 바로 얻을 수 있었다. 연운을 통해 모두 성배를 만들었다. 그림자 성배는 양념 주문력 45 증가에 착용자는 20 감소였다. 연운을 선택해 성배를 하나 더 만들어 버리기로 했다. 지금 사실 벨코즈템으로 가고 있기에 괴생명체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 정도면 아주 잘 버텨온 것 같았다. 너무 아쉬웠다. 뒤집개를 먹었다. 자이라 이성을 만들었다. 8레벨 찍자마자 딩거가 나오고 애쉬 이성을 만들었다. 이제 5용족을 마쳤다. 한번 지더라도 황금 용화를 얻을 수 있었다. 이렇게 뿅하고 나타난다. 세트 이성을 만들었다. 넬 이성을 만들었다. 아이번도 넣고 괴생명체들을 모조리 팔았다. 볼리베어를 넣었다. 벨코즈가 있었지만 이날 첫날이라 잘 찾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. 성배들은 일단 딩거에게 주고 딜템을 자이라에게 줘서 벨코즈가 나오기 전까지 써먹기로 했다. 이게 알을 까면 용족 챔피언들이 잘 나와서 삼성작을 여러 개 볼 수 있는데 초반 우디르랑 세트가 너무 안 남아줘서 벨코즈만 이성 짓고 구랩 가서 벨루로 승부 보기로 했다. 포탑 캐리였다. 조끼 하나 나오는 건 너무한 애였다. 황금알이 깨지면 파란색이었다. 벨코즈가 나와 바로 써줬다. 1성이어도 세기 때문이었다. 상대는 바루스 3성이었다. 도장은 볼베에게 줬다.
아이번 볼베 이성을 만들었다. 볼베의 시시기는 어마무시하고 또 아이번과 함께면 수호천사도 생기고 정말 좋은 말도 안 되는 앞라인이지 않을 수 없었다. 딩거 이성인데 돈이 모자랐다. 이러면 니콜을 그냥 벨코즈에게 쓰고 다음에 딩거 이성 만들고 구랩 가기로 했다. 딩거 이성을 만들었다. 이상대는 5개 생명체였다. 이러면 4성 사운이 나올텐데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다. 운 좋게 승리했다. 유령용에선 피바가 나왔다. 볼베에게 도장을 준 바람에 이후에 나온 탱템들은 세트에게 줘야 했다. 딩거의 스킬은 치유 감소가 있어 오렐이 없더라도 후반에 문제 없었다. 벨코즈의 에임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았다.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. 벨코즈가 죽으면서 이기지 못했다. 딩거를 먹었다. 바로 그랩을 찍었다. 딩거를 또 넣고 4성배로 갔다. 다이애나의 저 깽판치기는 너무 짜증났다. 하지만 다행히 벨코즈는 생각보다 대단했다. 그러나 그 이후엔 벨코즈가 배신을 때렸다. 다행히 죽진 않고 크립까지 왔다. 전령에선 스태틱이 나왔다. 5코 3성을 노려봤지만 정한되면 4코 3성이라도 맛보고 싶었다. 어쩔 수 없이 아이번 쪽으로 갔는데 이게 안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다. 다행히 이번에 이긴 것 같았다. 아이번이 꼭 나왔으면 했다.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 오용을 깼다. 카르마 아이번 이 기원자로 평타로 만화가 3 더 찬다. 아이번 하나 꼴받네였다. 전전판에 망각한테 져서 매우 걱정했지만 다행히 레이저 시술이 이번엔 성공적이었다. 오히려 니코가 나오길 바랐다. 행운하다가 이거 하니까 야발 개구리네였다. 팔면서 돌렸는데도 안 나왔다. 아, 2번으로 갔다. 우디르까지 팔면서 3, 2번으로 갔어야 했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. 아, 2번으로 가면서 수월하게 초밥까지 갈 수 있었다. 뒤집개를 먹었다.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. 먼저 포오네를 만들었다. 아이번을 사고 니코를 써서 아이번 3성을 만들었다. 바코드 든든한 것 보소였다.
한 번 더 소원 하나 했는데 레이저는 굉장히 정교했다. 용족 보상의 운이 없던 건지 니코가 막 술술 나오진 않아 술술 나오던 행운이 생각나자마자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.